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일입니다. 독일군 장교 한 사람이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부랴부랴 야전병원에 후송이 됐습니다. 간호사가 죽어가는 그 장교를 보고 측은한 마음에 위로의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당신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내가 그렇게 간구하겠습니다. 장교가 말해요. 고마워요 하지만 얼마 안 가 그 기도 포기하겠죠. 아니요, 끝까지 기도할 겁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어느 사람을 위해서 무려 12년 동안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마도 당신의 사랑하는 애인이든지 아니면 가족이겠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과거에 이 독일의 한 공작 부인의 집에서 시녀로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을 본 공작 부인께서 내 아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 아들이 하나님 떠나서 세상 가운데 방탕하고 그렇게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도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기도를 12년 동안 무려 간구하고 있답니다. 이야기 쭉 하면서 간호사가 말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공작 부인께서 편지를 해왔어요. 그 아드님이 장교가 됐다는 겁니다. 군인이 됐다는 겁니다. 아주 용감한 군인이 됐대요. 여기까지 듣던 중 신음하고 있던 그 장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습니다. 혹시 당신의 그럼 어머니 이름이 데레사가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12년 동안 기도했던 분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독일군 장교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무려 12년 세월을 기도를 했구나. 이 간호사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평화롭게 주의 부르심 받아서 천국에 입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짧은 소견으로 내가 지금 이 드리는 기도가 이게 뭐가 힘이 있겠나, 아니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나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가득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귀한 가르침을 주신 부분입니다. 특별히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가, 이걸 알려주신 부분입니다. 자, 먼저 본문의 배경부터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이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외치는 겁니다. 왕의 행차를 영접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겉옷을 땅바닥에 양탄자처럼 깝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주의 이름, 그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을 우리가 영접합니다. 그렇게 열광적인 환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고 조용히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죠. 밤이 되었을 때 다시 옆 동네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촌동네인 베다니로 물러가셔서 하루를 묵으십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의 이제는 일주일을 담고 있는 그러한 분량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하실 일 많고 마음이 조급하시고 이제는 초단위로 그렇게 일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아침 식사도 거르시고 그냥 불이 나게 나오신 것 같습니다. 얼마 못 가 꼬르륵 하며 배꼽시계가 웁니다. 그러자 시장길을 느끼신 예수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화과나무였습니다. 잎사귀가 푸르르게 무성한 무화과,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심판을 선언을 하시죠. 14절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다음 날입니다. 역시 예수님이 걸어가시죠. 신기한 일이 일어나 있습니다. 20절 21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맨슨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기적을 남용을 하셨다,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가 푸르른 잎사귀를 내는 때는 3월에서 4월이거든요. 그런데 열매를 내는 때는 6월이 되어야 열매가 나옵니다. 뻔히 어렸을 때부터 무화과 나무 다 보고 먹고 너무 잘하는 예수님이 아니 자기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홧김에 기적을 남용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그분의 행동, 그분의 사역은 다 의미가 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무궁화하면 대한민국을 상징을 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 그러면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잎사귀는 무성해요. 열매는 없습니다. 이런 무화과의 모습이 딱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임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수십 년에 걸친 의리의리한 화려한 성전을 건축을 떡 선물로 해서 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그룹이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루틴을 따라서 번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성전 안을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야말로 경건의 모습은 꽉 차 있습니다. 하지만 속을 보면 그 안에는 이익 집단의 탐욕이 우글우글합니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과 욕망이 버글버글한 겁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나 조상적부터 흘러온 이 율법에 그냥 얽매여가지고 율법주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없지만 그냥 종교활동을 관성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모습. 그러니 속으로 따지면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린 그 모습이 꼭 무화과 나무, 잎은 푸르르지만 알맹이는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바라보신 것이고 무화과 나무의 심판을 선언하심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37년 후에 그 심판은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을 평정하기 위하여 로마의 가장 아주 잔혹하고도 능력이 뛰어난 티투스 장군이 군인을 이끌고 오지요.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성전 다 무너뜨려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한 멸망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심판 선언을 하신 예수님 그 다음 날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죽어있는 것을 본 베드로가 놀라지요. 물론 이때에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보신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 던지신 거라는 사실 알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냥 그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기도에 관한 메시지로 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교훈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전능한 줄 알아요. 그 엄마 아빠에게 별별 것을 다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별별 것을. 심지어는 정말 문자적으로 별 따달라라고 말하는 그런 아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애들이 이제 자라고
머리가 커가면서 어떻습니까?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도 못하는 게 너무 많구나, 제한적이구나. 그래서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철이 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뭔가를 구할 때는 상대의 실력과 상대 능력과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따라서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 기적이 상식이십니다. 기적이 그분에게는 기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룻밤새 뿌리째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놀라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의 무한한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기도는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세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만큼 기도의 스케줄은 넓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스케줄은 그냥 요만한 거죠. 우리 수준인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꼭 하나님을 자기 회사 부장님 수준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왜 기도하다가도 아, 이거 뭐 하실 수 있겠나? 들어주시겠나? 아, 안 들어주실 거야. 기도를 그냥 줄을 놔버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동영상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미국의 힙합 가수, 아마 제일 유명한 힙합 가수인데, 유명하니까 뭐 돈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이게 우리하고 미국의 이 경제 규모가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걸머쥔 사람인데, 외모는 진짜 별 볼 일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 이름이 릴 우지 버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동영상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 시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Yo, Uzi. What's good, bro? Can you pay for my college tuition? $90,000 I go to temple, bro. 자기 대학 등록금 내달라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I could pay for that. I know you can. But this is the thing though. If I pay for your college tuition, are you going to finish college? Are you of course. Nah. 100%. I don't bullshit. I'll finish What's that. What's your name on Instagram? Big Ass Heel. Big Ass Heel. Big sure, Ass Heel. Make sure you show me all of your transcripts, everything. Show me all of your papers and everything, and you'll get $90,000 from me. All right, bro. But all right, if you don't show me, you won't get 90. Nah, I got you, bro. I'll show you. You come to temple sometime too, bro. Let's show me proof. All right, love you, bro. Take it easy. 이 친구예요. 여러분, 저 동영상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뭐 이것저것 다 우리 빼고 결국 그거 아닙니까? 누구도 저런 요청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 대학 들어갔는데 등록금 없다, 9만 달러 좀 내달라, 1억 원 돈을, 그것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욥기를 보면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광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설명을 하세요. 이 욥이 이해를 못하니까. 욥도 지금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빠져있거든요. 그 믿음 좋은 사람이지만 자기 인생의 고통이 극심하니까 이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이 더 좁아져가지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막 그런 상황. 하나님이 내 상황을 뭐 아시겠는가? 그래, 하나님께서 악어를 봤느냐, 하마를 봤느냐, 하늘의 별들을 봤느냐, 너 파도를 봤느냐, 온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봤느냐, 내가 다스리고 있다, 네가 이런 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욥을 막 설득해 가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욥이 그냥 팍싹 무너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수준이
아닌 겁니다.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보는 대로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보긴 했지만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하나님 못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광대하심과 능력을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질 못해요. 믿질 못합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그냥 내 수준으로 고만고만하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표준 세번역으로 보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잘 믿지 못하니까 때로 우리는요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귀신 들린 자식의 그 아빠가 막 울부짖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마가복음 9장 22절 24절을 보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함께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성령께 하나님을 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좀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의 귀를 열어주세요. 영적 지각을 떠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점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 하나님 정말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우리 체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또한 현대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위해 또한 위대한 일을 시도하세요. 여러분 이거 둘 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좀 시시하게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좀 해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기도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기도도 시시해버린 거죠. 김순권 장로님은 옥수수 박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분이 양손에 두 종의 옥수수를 들고 있잖아요. 하나는 병충해 먹어가지고 쪼그라들고 하나는 병충해를 이겨가지고 멀쩡하고 크기도 또 두 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슈퍼 옥수수예요. 이분이 개발한 겁니다. 이걸 아프리카에도 전수를 했고 북한에도 전수를 했는데 2001년도에 이 북한에 슈퍼 옥수수를 이렇게 전수 비법을 했는데요 2001년도에 북한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비가 아예 안 오는 거예요. 비가. 그 전수는 받아가지고 씨는 심었는데 북한 농림성 옥수수 담당 관리들이 큰일 나는 겁니다. 얘네들 말라 죽어버리면 자기들 숙청당해버리거든요. 그게 막 매달리는 거예요. 박사님, 박사님. 큰일입니다, 큰일. 비가 안 오네요. 우리 다 굶어 죽고 우리는 숙청당하고 큰일 났습니다. 좀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기도 좀 하셔가지고 비가 도도 말고 돌도 말고 30mm만 내리게 좀 해주세요. 그럼 옥수수가 삽니다. 그 말을 듣고요. 이 김순권 장로님께서 이 북한 관리들에게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물론 우리 하나님 전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더 잘 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정말 이게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상황이니까 막 이 관리들도 막 울면서 또 김순권 장로님도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울면서 함께 막 옥수수밭에 무릎을 꿇고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에 신기하게도 비가 두두두두 떨어지면서 딱 12mm가 내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신기하게도 18mm가 내렸습니다.
12 플러스 18은 30. 더도 않고 덜도 않고 30mm. 그 북한 이 관리들이 말했던, 요청했던 그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이 전제,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구하되 의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흰 개미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흰 개미가, 터마이트라고 합니다. 흰 개미. 우리나라는 까만 개미인데 이 미국 서부 지역에는 흰 개미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흰 개미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목재를 좋아합니다. 이 나무를 막 갉아먹어요. 거기에 알도 까면서 막 기하급수로 번식해가면서. 집에서요, 이 서부 지역은 대부분 나무를 고 건축 재료로 쓰지 않습니까? 목재로 집을 짓는데 흰 개미가 나타났다, 눈에 띈다 그러면 빨리 방충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집 전체를 이렇게 확 덮어버리는 텐트를 쳐버립니다. 확 퓨미게이션이라고 해서 그 연기, 살충 연기를 확 그 안에다가 집 전체, 그리고 땅의 속에도 그 살충 연기가 들어가도록 그걸 빠져나가지 못하게 텐트를 쳐놓고 그걸 한 며칠 동안을 이렇게 살충 연기를 쳐놓습니다. 흰개미가 다 죽도록. 이게 수천 달러가 들어요. 제가 지내던 집에도 그래가지고 흰개미가 나타나서 주인이 돈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무시해버리든지 신경 안 쓰든지 발견 못하면 어느 때가 되면 집이요, 그냥 멀쩡하던 게 폭삭 주저앉아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기둥들을 다 갉아먹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흰 개미와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둥을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무너져 버리게 하죠. 의심은 믿음의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다가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간구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23, 24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하는데요. 하나는 이 예수님 당시에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이 있었습니다. 산을 옮긴다. 이거는요, 불가능한 일. 그렇죠? 또는 이건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일. 그걸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산을 옮긴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인생에 닥친 너무너무 어려운 극심한 고난이나 불가능에 가까운 삶의 문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나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걸 받아가지고 만약에 하나님 저 관악산이 인천 앞바다에 풍덩 빠지게 해주세요, 이건 어리석은 기도라는 겁니다.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여러분 생각해야 할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 자꾸 내 생각, 내 판단 이걸 주장하면서
그렇게 밀고 나가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어떻습니까? 변덕스럽습니다. 오늘 생각 내일 바뀌어요. 오늘 좋은 거 내일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 편협합니다. 감정에 휘둘립니다. 우리 생각 한계에 직면하지요. 우리는 단면만을 봅니다. 전체를 못 보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진리가 내일의 오류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이 강조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통지를 하는 것이고 큐즈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큐티하면서 말씀을 내 안에 채워놓는 이유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설교를 들으며 깨달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로 받을 때도 물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이 마귀의 혼미하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있지만요, 오래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신학교가 있습니까? 신학 배우는 기관이 있습니까? 그냥 목사하세요 그러면 그냥 안수해주면 아이 그냥 어제 잘 믿던 사람이 오늘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꽤나 많이 계셨어요. 지금도 좀 그렇기도 합니다만 어느 날 이 목사님들이 몇 분이 단체로 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성경 보다가 그냥 불이 붙었어요. 야,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 우리도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구하면. 그래가지고 배 타고 강에 가가지고는 주야!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믿음으로 합니다. 하나, 둘, 셋, 주여! 하고는 뛰어내렸다가 여섯 명이 다 익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어처구니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 욕심 채우는 건가? 내 만족을 채우는 건가? 내 생각에 대한 만족이 이루어지는가? 이게 하나님께 높임이 되는 것인가? 이걸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준을 조기도문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안점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담대히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부르짖어 간구하고 주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최선의 때 최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기도 응답에 요 걸림돌,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응답의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말씀드린 그 챌린저호 쫙 우주왕복선 올라가다가 75초 만에 공중에서 터져버린 사건 기억하십니까? 뭐 때문에요? 그 작은 오링 하나 때문에 그 가스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 오링이 이게 기온에 의해서 굳어가지고 제 역할을 못한 거죠. 이게 장애물이 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이게 뭐 중요하겠나 생각했는데 수년 동안에 걸친 연구개발과 7명의 정말 아까운 생명을 다 죽고 무위로 돌아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서 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거짓말 말아라. 그 믿음 좋고 잘 믿는 것 같지만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 있다. 콧불소처럼 맨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여기 깨지고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여기 깨뜨리고, 여러분 그것은 결코 믿음 좋은 사람은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신앙인격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는요 사람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근데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에게 내가 용서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또 하나님께서 너가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나의 베푸는 용서를 네가 받았다면 왜 너는 용서하지 않니? 그렇다면 나도 너를 용서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백날 청날 드리는 기도가 도대체 무슨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언제나 좋으신 기도의 응답, 우리가 구하기 전에부터도 이미 우리를 향하여 최선의 응답을 대기하고 계신, 오븐 대기조처럼 예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 스스로 그 기도 응답의 두꺼운 열려있는 철문을 쾅 하고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가르치다가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서 좀 생뚱맞은 문맥 가운데 이 마지막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인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즉 용서해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언제나 풍성한 응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용서 그 자체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용서하셨고 용서하셨고 또 용서하셨고 또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십자가 치시기까지 하신 용서의 주님, 그런 예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기뻐하시며 예수님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응답과 놀라운 능력을 물붓듯 기름붓듯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들어보니 어떠세요? 다 익히 아는 말씀 아닙니까? 사실은 다 알아요. 그러나 수학의 정석책 내가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수학 잘하나요? 아니요. 풀고 연습하고 실천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전제 조건,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되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장애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듯 용서를 선언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세요. 바라는 것은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 기도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풍성한 응답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간증의 주인공 삼아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